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정말 기다려도 좋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사장님들 부탁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 뭐 지금 딱 비주얼만 봐도 여러분들 게임 끝났죠. 솔직히 말해서 일단 진주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진주로 왔는데 진주에 이런 가게가 네, 정말로 아는 사람들만 오는 진주 리시안이라는 가게입니다. 양식 전문이고요. 뒤에 보시다시피 맥주 판매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다음에 카페 음료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파스타, 샐러드, 스테이크, 뭐 필라프, 리조또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가게 건물 자체가 1,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는 공간 대여를 또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작은 음악회,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 또 작가시더라고 그림을 엄청 잘 그리세요. 가게 오시면 요 사장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여러분들이 또 구경까지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업체인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사장님 혼자서 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전에 또 예약 문의를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예약 문의 하시는 걸. 단체 예약도 가능하시거든요. 단체가 위에가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. 큰 테이블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회식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뭐 주부님들 뭐 큰 모임 있으시면 다 같이 이런 파스타라든지 샐러드 뭐 카페 이런 거 시키셔가지고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드시기도 딱 좋고 카페 분위기 가게 분위기 자체가 그냥 unbelievable. 뭐 진주에서 이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메뉴판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로즈 파스타랑 요거 이제 샐러드, 리코타 치즈 샐러드고요. 그 다음 아메리카노, 이제 자몽이드, 레모네이드, 카페라테, 그 다음에 요 수제 요거트까지 또 제가 주문을 해봤습니다. 그거 외에도 정말로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시면 놀라실 거예요. 피자도 있고요. 여러분들 엄청 많아. 그리고 여러분들 좀 뭐 모임 아니면 뭐 약간 좀 특별한 날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이 많죠 여러분들. 긴말 안 하겠습니다. 맛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맛보겠습니다. 로제 파스타 우리 사장님께서 정말로 정성스레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. 냄새 너무 좋다. 자, 요 말아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저희 영상에 양식집이 많은데. 맛있어. 너무 괜찮다. 로제라서 너무 느끼할 줄 알았는데 살짝 매운 맛이 있어요. 맵싹한 맛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물리고 끝에 맵싹한 맛이 올라옵니다. 너무 좋아요. 와, 이런 새우. 맛있다. 그 다음에, 와, 여러분들, 샐러드도 진짜 정성이 들어가 있네. 딸기랑, 맛있습니다. 그리고 이 파스타 면 굵기 자체가 딱 내가 좋아하는 굵기.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.
말아가지고 이거거든요. 여러분들 죄송해요. 리시안으로 오세요. 리시안. 소스가 기가 막히다. 피클. 입안에서 딱 정리해주네요. 너무 맛있어. 면도 되게 잘 삶았고, 파스타집 가시면 면이랑 소스랑 좀 따로 노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여러분 모르겠지만 백종원 대표님 거보다 맛있다. 너무 괜찮아. 가게 자체가 공장 같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, 여러분들. 조금 여유롭고, 조금 여기는 제가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? 그런 곳이라서, 우리 사장님도 요리를 하실 때,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이런 음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, 음식에 정말로 정성을 쏟아붓습니다. 하나하나 쏟아붙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오시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. 와, 파스타 봐봐. 면 벌써 없다, 여러분들. 그 정도로 맛있어. 소스 자체가 달라. 소스만 먹어도 맛있어. 안에 고기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, 이 타이밍에 레모네이드. 어우, 좋다. 자몽에이드. 아, 샐러드. 와. 여자친구 데리고 꼭 오세요. 남성분들, 가만히 있지 말고, 혹시 진주에 살거나 진주로 여행객이 있다, 사천 쪽으로도 여행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. 와. 자, 이래가지고 한 입에. 파스타 면이 줄어드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맛있어. 말아가지고 싹 올려서. 이건 진짜 강추. 지금 제가 로제 파스타 먹고 있는데, 로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알리오 올리오, 뭐 토마토, 굉장히 많은 파스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좀 특별한 날에 오셔가지고 스테이크 더 쓸어도 될 것 같아. 스테이크랑 파스타 이런 거. 가게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진주에 이런 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. 여기는 지금 진짜 단골 손님들, 그 다음에 입소문,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. 와봤던 사람들이 계속 재방문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 가게를 아셔야 됩니다. 가구리가 아니야, 여러분들. 절대 딱 먹었을 때, 아, 대충 했구나. 아, 막 그런 맛이 아니라. 와. 그냥 내가 지금 고급스러운 요리를 먹고 있구나. 아, 너무 맛있는데, 진짜. 새우도 이런 게 굉장히 크죠, 두꺼마에. 여러분들 한마디 없어요.
굉장히 두툼하게 많이 넣어줬어. 너무 좋아. 소스 그릇까지 다 끄워. 레몬. 맛있습니다. 자몽. 와, 안에 자몽을 진짜 많이 넣어주세요. 그러니까 재료에 재료를 아끼지 않아. 그다음에 이런 음료들은 괜찮다 쳐. 제일 중요한 건 요 커피거든. 커피 여러분들. 과연 원두를 어떤 걸 쓰냐. 뭐야? 우와. 여러분들, 제가 커피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. 진짜 싸굴베이 원두는 딱 먹었을 때 굉장히 씁쓸하거나 굉장히 그냥 입안에서부터 안 좋아. 아시죠?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합니다. 안 써. 오, 너무 좋아. 그렇다면 카페라테는 어떨까요? 오, 얘 봐라. 가지고 파스타도 먹고 샐러드도 먹고 우리 파스타는 계속 나갈 것 같아. 마지막. 수제 에어거트. 과연 대박인데? 안에 딸기랑 와 콤프러스트 콤프라이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는데? 오, 느낌 있다 이거. 맛있어. 네, 여러분들, 또 이렇게 리시안이라는 양식집에 와서 또 이렇게 폭풍 흡입했는데요. 긴말 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분위기, 맛, 서비스, 뭐 모든 걸 따졌을 때 거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여러분들. 진주에 사시는 분들 제 영상 저장하기 궁금해하셨다가 꼭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등등 꼭 미시안으로 오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힐링 한번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하겠습니다. 카페로도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. 뭐 굳이 뭐 파스타 이런 거 안 드셔도 되니까 커피 한 잔, 두 잔 시켜놓고 가게 여기 밖에 테라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.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특별한 날 이런 거 쓰셨을 때도 파스타 스테이크 좀 더 필라프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또 2층에는 또 소모임 공간 대여까지 할 수 있는 곳이고 각종 뭐 작은 음악회 뭐 이런 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하고 계시고 또 그림까지 또 우리 하시는 또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입으로도 행복하고 눈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도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숨은 맛집 찾아서 너무 행복하고요. 다음에는 다른 숨은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